전형적이었어요. 소위 이제 화장실을 혐오시설 기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.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,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과는 다른 화장시설이어야 했던 배경도 아마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사실은 이 잔디밭이에요, 잔디밭. 건물 자체가 따로 이렇게 보통 건물처럼 이면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땅처럼 보이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덮고 있고 주차장 위를 덮고 있고 한 그 마치 그린 카펫과 같은 그 잔디밭과 수목, 그게 가장 중요한 재료고요. 옆면 같은 것들은 그냥 옆에 있는 흙이나 돌이랑 비슷한 느낌의 테라코타 타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흑색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. 땅처럼 보이는. 시신을 화장하는 그 로 자체가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고 그게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공간은 아니거든요.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제 전망창을 통해서 보는 공간이고 가장 중심되는 공간은 화장을 하러 사람들이 도착하고 또 운구를 하고 대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에요. 그 운구하는 여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. 관을 가지고 유족들이 화장로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. 고인의 죄를 담아서 다시 또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일종의 순환하는 그 동선이 있는데 가운데 중정을 중심으로 상역길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형태거든요. 마치 이제 호숫가를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슬퍼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. 탁 건드리면 울 것 같은 분들이에요. 안 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, 사실은.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니거든요. 그 사람과 연관된 이제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그런 거 하려면 슬픔이 좀 승화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슬프기보단 좀 편안함을 얻고 돌아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.